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볼 제품은 옥스퍼드에서 나온 BM3526 거북선이라는 제품입니다. 거북선 미니 제품이고요. 정가는 32,000원인데 인터넷에서 한 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고 이제 이렇게 거북선 비슷한 거 옥스퍼드에서 나온 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파세선 뭐 그런 제품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북선 같은 경우는 뭐 이수신 장군이 만들었어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있었고 실질적인 기록은 뭐 조선 시대에 나온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판옥선 위에다가 이렇게 가판 같은 뚜껑을 나무판을 덮어서 이제 적들이 위에 뛰어 올라오지 못하게 그런 만든 배죠. 하여튼 뭐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이걸 이용해서 일본 수군에게 뭐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는데 어떤 제품인지 기대하기도 하고요. 요즘 뭐 지자체나 그런 데 가시면 뭐 거북선 같은 거 모형 만들어 놓은 데 무진장 많긴 하는데 뭐 들어가 보거나 뭐 타볼 수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뭐죠 피사이사탑 제품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크기가 큰 것 같고요. 피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가로가 23cm 높이가 19.5cm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옥스퍼드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 회사고요. 레고 호환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보지요. 자, 나와주세요. 거북선이라 이수신 장군 뭐 탄생 기념일 그런 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자, 피스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한 3,400 피스 되려나? 하나, 둘, 셋. 네, 5, 6, 7개. 뭐, 봉지에 1, 2, 3, 4번 그런 거 써있는 건 없고요.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모양이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건 받침대, 머리, 본체, 판옥선 위쪽, 그 다음에, 돛 같은 거를 만드는 순서대로 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봐서 하나씩 조립을 해보도록 할까요? 7개인데 번호가 없어. 리스트도 옥스퍼드도 좀 그런 거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1, 2, 3, 4 있으면 좋겠고요. 네, 비닐봉지에 좀 칼 안 대고 뜯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스퍼드는 칼로 찢어야 되더라고요. 손으로 잘 안 뜯어지고 그만 들어와야라. 자, 이건 자작 그런 거니까 다른 데 담아갖고 블록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이건 이제 받침대라서 그냥 이렇게다 끼워버리시면 되고요. 끼우시고 요런 거 양옆으로 10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셨어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끼워 주시고 자 이번에 한 번만에 끼워 주라고 얘기했네. 자 멋진 거북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꽤 멋질 것 같은데 자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말고도 큰 제품이 있나 보죠? 제가 큰 제품은 못 봤는데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큰 제품하고 작은 걸 둘 다 해봤더니 아무래도 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큰 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받침대가 완성됐고요. 자, 용 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이 된다. 거북이. 거북선 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하나 끼우고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동그란 거 두 개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거북이 머리를 어떻게 멋있게 만들지 나올까요? 손가락 찝혔어. 자, 그리고 양쪽 콧날을 이렇게 덮어주네요. 단색으로 갑니다. 뭐 아무래도 그 거북선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전투용이기 때문에 뭐 단색으로 가겠죠. 뭐 우리 여기 있어 하고 뭐 빨간색 이쁘게 칠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위쪽에다가 이걸 올려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귀쪽 부분을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하나 만드셔서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거를 이쪽 귀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드시는 거를 이렇게 껴서 이쪽으로 껴주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멋진 거북선의 머리
오늘 만들어 봤네요. 어, 괜찮네. 단색이어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 저번에 타이타닉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 기초공사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약간 지루한 느낌 들긴 했는데, 자, 거북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16개를 동시에 껴주다네요. 자, 세팅을 합시다. 아무래도 그 기초를 쌓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단순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저번에도 눈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이게 뭐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과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잘 애매하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기초 쌓아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연결, 저 움직이는 부분이요, 요거 부분 이렇게 끼어서서 여섯 개를 만드시면 되는데, 아이고, 요거 두 개가 더 있구나. 두 개를 앞뒤에다가도 박아주시고 끼워주시고, 예, 요거는 요렇게 해서 끼워주시고요. 야, 고쳤다, 드디어 끼워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한번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예, 자꾸 의식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습관 있으시면 어렸을 때 바꾸시는 게 가장 좋지요. 나이 먹고 그러면 더 고치기 힘든데, 저도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고쳐지겠죠. 자, 여기 맞나? 네, 여기 맞네요. 여기 이렇게 끼워주시고 뭔가 좀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모거를 구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런 독특한 블록이 있는데요, 독특한 블록에다가 이걸 이렇게 끼우셔서 네 개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거를 양 옆에 모서리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야, 성공했다. 자, 앞으로 박아준다 그러면 나를 뗐지, 스스로 뗐지를 해야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아까 여기 끼운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짧은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숙여졌다 펴졌다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뭐 처음부터 조립하는 재미가 괜찮네요. 뭔가 좀 슥슥 만들어가는 듯한 그것도 들고, 그리고 양쪽 끝에다가 여섯 칸짜리 끼워주시고 대충 이제 거북선의 크기는 나오는 거죠. 자, 기대되는데.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기본적인 몸통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갑니다. 다시 요 블록에다 끝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주셔서 양쪽 끝에다가 끼워주랍니다. 야, 이제 끼워주란 말이 입에 붙었어. 자, 끼워주시고 이번에는 요 한 칸짜리요, 한 칸짜리를 끼워주는데 짠짠짠짠짠짠 한 칸씩 끼워서 자 끼워주랍니다. 좋아, 좋아. 이따가 금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일 것 같은데, 예, 가보면 알겠지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끼워주십니다. 자, 단순 작업이네, 단순 작업. 이런 거 보시면 이제 너무 그런 거 재미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거 뭐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예, 살아가시다 보면 단순한 작업이 매일 반복이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라는 생활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거지만 그 단순한 걸 어떻게 재미있게 잘 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양쪽 옆에다가 요 네 칸짜리 되어 있는 거 하나씩 끼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긴 거에다가 요거를 끼우셔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직장 같은 데 가셔도, 예, 무슨 뭐 대기업을 들어가시든 뭘 하시든, 예, 들어가시면 맨날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건데, 그 반복하시는 과정을 그냥 나는 이런 거 일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대충대충 하시게 되면 반복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늘어나는 게 없겠죠. 하지만 맨날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더 단순한 일을 하더라도 더 나아지실 거고
윗사람들도 알죠. 단순한 일인 거 알지만 어떤 사람은 시키면 조금 더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진도가 안 늘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신 거를 이쪽에다가 하나 끼워주시고요. 똑같이 하나 더 만드셔서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뭐 직장 같은 거 다니시다 보면 이제 뭐 경력 10년 차 뭐 경력 5년 차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저 노를 젓는 거죠. 노를 젓는 거를 요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랍니다. 아,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어허 이렇게 되는 걸 총 14개. 야, 오늘 단순한 작업이 많어. 이건 다 미리 껴놨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작업도 근데 여기는 좀 구조가 불안하다. 여기 쪽은 좀 잘 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잘못 끼운 건 아닌데. 봐, 이거를 세 칸을 더 당기면은 잘못 끼운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거를 옥스퍼드가 아무리 바보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일 없고 제가 잘못 끼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드러내서 이게 중간에 겹쳐야 당연히 안정적으로 되는데 아까 제가 잘못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 칸을 여기까지 걸리고, 그쵸? 여기까지 걸리게 해야 당연히 안정적으로 되겠죠. 어째 좀 이상하다 했어. 자, 레고나 우리 인생이나 틀리면 이렇게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거.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좀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시 그냥 분해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지가 들려놓고 또 무슨 변명이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죠. 뭐 하다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틀렸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틀리면 다시 이렇게 멋지게 끼워주시면 된다는 거. 레고 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틀렸다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틀리면 뭐 다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조카한테 그럽니다. 조카, 저기,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가다 보면 어린애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막 뛰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울죠. 울면 그러면 이제 조카한테 연서야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어나면서 그럽니다. 넘어지면 일어나 라고 하는 거 가르쳐줬는데 그런 마음들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카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레고 조립하다가 실패하셔도 울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말이 있는데 여기 맞겠죠? 네, 맞네요. 자, 또 조심해서 끼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니까 이쪽도 이런 건 이렇게 들고 눌러주셔야겠죠? 바닥에 놓고 누르셨다가 주저앉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눌러졌나 보시고 안 눌러진 부분은 꽉꽉 눌러주시고요. 불을 잘 펴줘야겠다. 이쪽도 끼워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뭔가 이제 노젓는 시스템이 완료됐어. 그 영화 명랑이 생각이 나네요. 이걸 보다 보니까 명랑 특집. 자, 그리고 나셨어. 앞쪽에다가 이런 블록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요. 아까 그 경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직장 보시면 이제 뭐 경력 몇 년 차 이상 뽑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좀 경력이 많아서 일 잘한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그런 쪽으로 뭐 심리학적으로나 좀 어중쩡한 높이의 블록이 있네요. 이런 거 하나 끼우셔서 이런 거 네 개를 똑같이 만드셔가지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끼워주시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뭐 경력 많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게 당연한 심정이겠죠. 심정인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그 경력은 되게 오래됐는데 실력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맨날 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할까 열심히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대충대충 때우지 뭐 대충대충 살지 뭐. 옛날에 제 앞에 책상에다 붙여놓은 거 보셨죠? 대충 살지 말자. 물론 저도 대충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10년 경력 들은 사람이 꼭 2년, 3년 경력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년, 3년밖에 일을 안 했지만 그 단순한 일을 반복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방법 없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하면서도 매년 그 1년 때 했던 거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단순하게 살아온 사람 두 개 비교해보면 당연히 저 경력 짧더라도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도 살아가시면서 그 뭐 몇 년 공부했다 몇 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해서 성과를 냈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번 그 똑같은 문제라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보더라도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갈 때마다 조금 더 친절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번에는 친절하더니 이번에 갔더니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예. 가끔 보면 아르바이트생 중에도 보면 아 저런 사람 참 괜찮다 저런 사람하고 하면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 저런 인간이다 이냐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예.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고 배울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스승이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스승인데 뭔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위를 쌓아 올라가는데요. 이제 안정화를 하면서 이거는 블록 여러 개 끼우는 거니까 좀 들어갖고 안정적으로 끼워줍시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날이 발전하시면서 레고를 하나 조립을 하면서도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씩 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레고 하는 습관이 공부하는 습관 되는 거고요. 사는 습관이 되는 거라고 이런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놓고서는 마음이 급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조심하게 키우시고 너 어디서 빠진 거야? 여기서 빠졌네요. 자, 조심하십시오. 야, 너희 다 드러내야 돼. 오, 또 좀 대형 사고를 쳤네. 이렇게 끼우셔서 자, 이쪽이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 제대로 하려면 다 뜯어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대충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실수를 겪고 나면부터 다음부터는 또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는 다시 실수가 없도록 아 이렇게 하고 눌러줘 볼까? 아이고 이쪽도 불안하구나. 중심이 안 잡혀서 자 꽤 멋진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네,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하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이제 바보죠. 네, 대신 이제 한번 아 이렇게 누르면 안 되는구나라고 실수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시는 게 배우는 거죠. 자꾸 똑같은 실수를 저같이 반복하시면 바보라고 그런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실수로부터 배우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또 성급하게 끼우다 보니까 여기 하나 또 잘못 꼈네요. 브릭브네기 나와주세요. 옥스포드에도 브릭브네기가 있죠. 저번에 옥스포드 할 때는 저 옥스포드란다 저번에 저거 뭐죠 타이타닉 할 때는 있었는데 옥스포드 브릭브네기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긴 게 옥스포드 브릭브네기입니다. 이것도 좀 큰 거 사야 저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와본 것 같은데 여기 앞쪽에다는 요거 그냥 평전한 걸 이걸로 끼워주시고요. 자, 멋있어.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면 혼자 아 저번에 인간극장에도 나왔구나. 혼자서 배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별의별 분들이 있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혼자서 배를 만든다. 자 이런 기흑자 블록을 가져다가 양 구석에다가 안정적으로 끼워주시고요. 우선 자기 손으로 참 뭐를 만든다는 게 물론 레고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지만 남이 어떻게 보면 설계도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놓은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집을 만든다거나 자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배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직업이 프로그램 만들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참 처음엔 재밌습니다. 예, 처음에 막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시다 보면 뭔가 세상에 없는 아 나만의 뭔가 맞는 걸 만들다 보면 참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그 레고로 창작을 하신다든지 그런 걸로 하셔가지고 자신만의 무엇을 만들다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참 재밌구나 그런 거 뭐 만드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라고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작으로요. 그러시다 보면 이제 자기 그런 거 하시다가 내가 이런 데 소질이 있었네 라고 깨우치시게 되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요. 뭐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우선 작업실로 가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배 위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거북선이죠. 예,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이거 조립 재미도 좋고 예, 가격도 뭐 저 정말 편인데 이건 저건가 보네. 아니 봐, 4번이 맞네요. 뚜껑 덮는 거 맞고요. 근데 설명이 좀 제세하게 안 돼 있어. 이렇게 끼우라는 얘기야?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라는 얘기인데 설명이 좀 자세하게 안 나와서 애매하네요. 자 이것도 튼튼하게 박아주셔야겠죠. 일본 놈들이 위에 뛰어들면 다 다치게. 네. 일본 사람 나빠요. 네. 요즘 그 고이즈미 총리 아주 그냥 그, 네? 그 교과서 왜곡에 위안부 사과도 안 하고 참 배째라 네,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아이 뭐 옛날 일본 사람들은 나쁘지만 지금 일본 사람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계시고 뭐 저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피스도 좋아하고 일본 음악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습니다. 많은 거 많은 건데 그 이게 또 일본이 나쁜 건 또 인정해야죠. 그 우리 그 할머니 어머니 뭐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고 예. 우린 그런 일 없다 라고 발뺌하고 그런 증거들 나오면 뭐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거기다가 그 역사 왜곡 해가지고 이제는 교과서에서 독도를 그동안은 그냥 논란이 많았던 얘기였지만 앞으로는 그 교과서에다가 그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무단 정부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처음 배운 학생들은 그렇게 그냥 외우잖아요. 교과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다는 아니지만 일본 자체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 갖고 있고 그런 거 보면 꼴 보기 싫죠. 자, 하여튼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힘을 키워야죠. 예, 힘을 키워야 일본이 찍소리 못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래도 잘 자고 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나치 같은 거 예,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키우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일본처럼 일본이 참 부러운 거는 하나는 그 창작 그 뭐라 그럴까 문화가 참 그런 거 발달이 잘 됐죠. 예, 여러분들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들 좀 많이 발전돼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일본 장난감들도 뭐 요게오치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즘 뭐 터닝 메카드를 비롯 또봇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콘텐츠 기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점점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은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드셔서 위쪽에다가 이걸 또 껴주려네요. 자 껴주시고 가운데다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졌다 그쵸? 네, 이렇게 휘어진 것 같은데 잘못 꼈나? 한번 끼고 자시고 이렇게 뭐가 있어. 참, 여러분들이 멋진 세상 만들어주시고 어른들이 못한 일 여러분들이 더 잘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뭔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뭐. 네. 여러분들이 멋진 세상 만들어주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야겠지요. 자 처음에는 받침대 이거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거북선답게 약간 독특한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이따가 보면 더 멋있을 겁니다. 위에다가 이제 뿔도 달 거고요. 자, 만드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뭐 기본 베이스 아까 살짝 만든 거 외에는 이렇게 눈으로 쌓여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루한 것도 없고요. 옥스퍼드 뭐 가격대도 저렴하고요. 어이? 헷갈렸어. 자, 옥스퍼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그닥 국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옥스퍼드 같은 거 좀 이용해 주셔야 우리나라 보면 레고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좀 너무 레고만 아끼지 마시고 옥스퍼드 같은 거나 예, 뭐 짝퉁을 애용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렇게 저 호환 제품들 그런 것도 좀 많이 애용해 주셔야 레고에서도 우리가 좀 값을 내려야겠다. 너무 비싸게 받았나 봐 그동안.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옥스퍼드도 한번 가성비가 되게 좋으니까요. 좀 저렴한 거 뭐 스와트 제품도 그렇고 코브라 제품도 그렇고 저도 뭐 헬로키티 뭐 다양한 거 많더라고요. 너 아니다. 자자자자자자.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좀 물건 보기가 힘들죠. 대형마트 가도 몇 개 없고 주로 이제 인터넷 가셔야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면 대형마트에서 레고만큼 큰 자리를 차지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만드셨고요. 아직도 좀 약간 휘어진 듯한 느낌? 네, 되긴 하는데 자, 이 구멍에다가 이제 총이 있는데요. 이따가 이거 박아주면 띄워줍니다. 아, 좀 바뀌나 했더니 여전하네요. 그래도 이제 금방금방 자꾸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니까 네, 금방금방 차네요. 자, 명랑 영화 이렇게 아주 재밌진 않았는데 감정도 이거는 볼만했죠. 볼만했고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 명랑의 유명한 대사 신에게는 아직 15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15척 맞나? 네. 우리는 그러는 거죠. 자, 신에게는 아직 15조각의 피스가 남았습니다. 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옛날에 한번 써먹었던 건데 자,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거북이 등껍질 이렇게 뾰족하진 않지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더 뾰족뾰족한 그 침 같은 거 나가지고 했는데 레고 블록으로 그런 걸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자, 하여튼 이게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손재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뭐 만들려고 그러면 잘 만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하여튼 자신의 손재주 잘 이용하셔서 멋진 것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달려가는데요. 뭐 거의 끝났네요. 몇 개지 남질 않았고. 자, 이거 끼워주시고.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는 뒤쪽에다가 자 끼워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더 끼워주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란 거 하나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끼워주신 거를 요거 하나 빼래네요. 빼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돛을 만들어야겠죠. 돛을 만드는데 이게 꽤 괜찮습니다. 자, 긴 거 위에다가요 네 칸짜리 끼워주시고 한 칸짜리 끼워주시고 네, 세 칸짜리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하나 그 보통 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저 뭐야 종이나 플라스틱 그 얇은 거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레고 블록으로 이걸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위에다가 또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으자자자자자 네 개 끼워 주시고요. 요거 똑같은 거 두 개 더 만드셨고요. 요거를 이쪽에다 쭉 쌓아 주십니다. 이것도 또 잘 끼워야겠네. 자, 두 개, 3단 올라가시고 4단 올라가고요. 맨 위에다가는 네 칸짜리를 네 칸짜리 맞나? 네 칸짜리 어디 갔어? 네 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집게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세 칸짜리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긴 걸 하나 끼워주십니다. 이어 주시고요. 이렇게 된 멋진 도시 이렇게 되는데 스티커 같은 건 없더라고요.
물론 미니피규어도 안 들어있습니다. 미니피규어는 저기 이수신 장군님 저번에 그 보여드린 그 제품에 이렇게 이수신 장군님이 계시죠. 자 이렇게 되셔서 이따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완성이고요. 요거 똑같이 또 하나 두 개에서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자 한꺼번에 연결을 해버리네요. 받침대 놔두고요. 받침대에다가 적당하게 중심 잡으셔가지고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자 거북선 자 판옥선 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거를 덮어줍니다. 이걸 어떻게 덮어? 아 여기 딱 들어가는구나.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걸려 왜? 네. 자 여기 들어가네요. 하셔서 잘 끝에 맞추셔서 아까처럼 내린 상태에서 누르시면 또 부서지니까 네. 이렇게 끼워줍니다. 아까 좀 들렸던 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돛 두 개 이걸 도시안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바람하는 거? 네. 아, 조금 더 올려야겠다. 밑에 거 좀 걸린다.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하시고 이쪽 것도 조금 내리셔서 이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눌러서 내려갔어. 빼고 하자 안정적으로. 괜히 또 부서질라. 자 이렇게 두 개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뒤쪽 빠진 거 다시 이쪽. 그 다음에 자 거북이 머리 이렇게 된 거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완성이 된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돌아가면서 보도록 할까요. 장군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잘 됐군. 이제 일본 놈들 다 혼내줘야겠어. 아니 저거는 그 유명한 거북선 아니문이 놓으니까 언제 우리 일본은 큰일 났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간만에 한번 드럼 뱉어놓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돌아가? 건전지가 다 달았나 보다. 자 건전지를 깔아갖고 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얼굴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꽤 괜찮게 나왔네요. 이만한 가격대에 뭐 가성비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물론 뭐 갖고 노시기보다는 뭐 장식이나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가는 32,000원인데 인터넷에 보시면 한 2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형마트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조만간 뭐 5월 중순쯤에 안 들어왔는데 아마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2만 원대 이 정도의 품질이면 아주 그냥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너도 거북선도 옆에 있어라. 자 디테일하게 볼까요. 뒤쪽에 이거 뭐 물살 가르는 건가? 뒤쪽에 있는 거고요. 자 위쪽에 거북이 등딱지들 이렇게 돼 있어서 적들이 뭐 이렇게 좀 빼축하게 된 걸 표현한 거고 이거 바람하는 도술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고 블록으로요. 보통 같은 경우 저렇게 종이 같은 거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고 좀 스티커 같은 거 좀 멋진 거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머리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앞쪽에 위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도수는 위아래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뭐 작동하는 건 아니고 손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거겠죠. 자 앞쪽에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이제 배를 조종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제 대포를 쏘는 거겠죠. 그런 것도 구현을 했습니다. 오 괜찮아. 자 길이는 아까 보셨다시피 가로 같은 경우에는 23.2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9cm 2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 그런 모습인데 꽤 웅장하고 잘 만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관심이 가신 분들은 한번 조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기엔 이제 저 거북선 미니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피사이사타 버전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거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만 원 안 되는 가격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다음에 타이타닉 버전 이것도 보여드렸죠. 예, 그 큰 것도 보여드렸는데 요건 작은 버전입니다. 이제 빙하 부딪히는 모습 구현한 거고 거북선인데 아 우리 거북선이 좀 미니 버전이라기보다는 좀 크게 만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꽤 마음에 드네요. 자,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여기 이순신 장군님 나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계시느냐고. 잘 만들었구나. 자, 이걸로 일본 놈들을 혼내주러 가자꾸나. 이순신 장군님 보시면 이렇게 복장에 갑옷이 있는데 속에 이렇게 종이로도 돼 있어가지고 꽤 멋진 제품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타실 수가 있으려나? 올라가 계시죠. 예, 이런 제품입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보시면서 에이 나쁜 일본 놈들 다 혼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 좀 아쉽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나라 또나라 거북선.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